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6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공개한 이후에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결코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뭔가 미래통합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더 간단히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간의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흔적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 이것도 따져보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유영하 변호사의 미래한국당 입당입니다. 미래한국당 아시죠?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이죠. 그러니까 비례 전문 정당입니다. 거기 입당했는데 어제 입당 원서를 제출했고요. 이에 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그 몇몇 신문들하고 통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조건 없이 거대 여당으로 힘을 합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거취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본인 말은 아니고 이제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는 어떻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기자하고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바로 미래한국당으로의 입당. 근데 이제 내 거취에 대해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서 지역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비례대표로 이번 총선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 하루 전인 2월 17일에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통합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 박전 대통령과 그때까지는 유영하 변호사 또는 그 미래통합당의 관계 설정에 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한번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뭐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전 대통령이 뭔가 내가 미래통합당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낸다면 어떻게 낼 것인가, 이걸 이제 본인이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아무런 얘기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로지 본인의 구상에 따라서 발표를 했겠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의문이 든다. 왜 그러냐면 유영하 변호사의 그 후의 행적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유영하 변호사가 내가 출마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면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그게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면회조차 못하죠. 예를 들어서 친박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홍문종 의원은 친박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날이 2월 19일인데, 그 즈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2월 25일 날 창당을 하는데, 창당 후에 박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공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자, 뭐, 25일 날 그러면 오전에 홍문종 의원이 유영하 변호사하고 같이 서울구치소를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을 하고, 거기서 뭔가 구술이나 아니면 뭐 친필 뭐를 받아와서 그걸 25일 창당 대회 그 다음날 공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그거 다 틀렸죠. 결국 25일에 가서 홍문종 의원은 아, 그거는 나의 기대를 반영한 내 생각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습니다. 그 시점에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에 앉아서 이걸 쓰고 있었던 겁니다. A4 용지 뭐 거의 10장 정도 되는 내용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도 뭐 한번 쓰고 말았겠습니까?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 쪽하고 아무런 사전에 얘기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이런 얘기까지 해서, 유영하 변호사도 고향이 경북입니다. 그래서 경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역구에서 뭐 당선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박전 대통령의 현재는 유일한 문꼬리 권력 아닙니까? 문꼬리. 옷고리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경북 어느 곳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어느 곳에 공천을 받으면, 그것도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문제도 본인이 왜 상의를 안 했겠습니까? 원래 본인이 군포, 의왕 이쪽에 출마를 여러 번 했다가 낙선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에 송파에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김무성 대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출마가 좌절된, 그러니까 원래 지역구 출마 생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냐 비례대표냐 뭐 이런 거를 박 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정리를 해줬을 것이다. 그 정리는 박 전 대통령 혼자 하기는 어렵죠. 정리를 해줬는데 황교안 대표가 NO 해버리면 못 쓰게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통합당 짝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황교안 대표 쪽하고 교감을 할 필요성은 황 대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교감은 누가 하느냐? 결국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하고 황교안 대표 쪽에 누군가가 황교안 대표를 대리해서 두 사람이 서로 교감을 나눠가면서 이번 이 작전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제가 무슨 정치공학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취재 경험으로 보면 이런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3당 통합이 있다 그러면 3당 통합에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 우리 통합합시다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3당 통합을 위한 지리한 협상이 그 실무자들 간에 있었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고 작은 통합이든 뭐든 간에 늘 실무자들 간에 오랫동안의 협상, 밀고 당기기식 협상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막전 막후라는 것이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거 조선일보에 보면 까십난이 있었는데 그 까십난이 문외문입니다. 문, 들었다, 외문, 또 문 밖에서 들었다 뭐 이런 비슷한 뜻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막전 막후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늘 막전에서 잘 포장된 얘기로 유권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거와 별개로 막후에서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막전의 모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서로 어긋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분석해보자면 그러면 시점 뭐 이런 것도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흔적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그 첫 번째로 유영하 변호사의 미래한국당 입당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발표하고 나니까 바로 황교안 대표가 5일 다음 날이죠. 어제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터닝포인트가 돼야 할 총선을 앞두고 전해진 천금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딱 띄우니까 바로 이어받아서 황교안 대표가 준비됐다는 듯이 환영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것도 황교안 대표가 사전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북 치고 장구 치고 이게 들어맞았다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메시지는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황교안 대표는 뭐 정치권에 입문한 지가 오래 안 되기 때문에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을 때 내가 어떤 위치를 잡아야 하느냐에 관해서 그냥 동물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웠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거 가지고 또 한 몇 시간 정도 뭐 회의하고 뭐 어쩌고 이럴 것이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다. 원래 4일날 옥중 메시지에서 반응이 바로 나왔고 그리고 5일날 최고위원회에서 또 유사한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사전 교감서를 뒷받침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지분 얘기입니다. 지분. 어제 이제 이 최고위원회를 끝나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하고 따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박신당이나 아니면 또 지금 이제 과거 우리공화당, 지금은 자유공화당이죠. 자유공화당 쪽하고 뭐 통합협상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텐데 그 논의가 지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없었던 그 시점에는 아마도 지분 요구를 이제 우리 공화당하고 그때는 했겠죠. 조원진 의원의
지분 요구를 했을 겁니다. 지금 옥중 메시지가 나고 난 이후에도 조원진 의원은 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공천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거는 자기 지분을, 왜냐하면 공천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지분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선을 그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이거 굉장히 판단하기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선을 긋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사전에 뭔가 얘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합쳐라 뭉쳐라 뭐 이런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아 저 뭐 자유공화당하고 친박신당하고 뭐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필요 없다 이미 뭐 박 전 대통령이 다 선을 그어줬으니까 라고 이제 그 뻗댄다고 하죠. 뻗대기에는 그건 좀 약간의 무리가 뒤따릅니다. 그래도 힘을 합치라고 얘기를 했으면 합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뭐 당대당 통합 이런 건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합치라고 그랬으면 합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그쪽 정당, 그쪽 정당들이 뭔가 취할 부분을 미래통합당이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건 그러니까 지분 협상이 아니고 배려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일방적인 배려. 그 배려는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100% 수용하는 자세다. 뭐 그런 정도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역구에 반영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비례대표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지역구 반영은 지금 뭐 남아있긴 합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돼 있어서 몇몇 한둘 정도 빼놓고서는 지역구 반영은 어려울 거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상징적인 인물, 예를 들어서 서청원 의원 같은 사람, 이런 상징적인 의원은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 비판의 먹잇감이 되기 딱 십상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원들은 어려울 것이고, 다만 그렇지 않고 뭔가 약간의 그 뭐 젊거나 또는 개혁적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거나 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충원하는 방식으로 배려해 줄 방법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로 미래한국당 쪽에서 약간의 배려, 특히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철저하게 교감한 결과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뭐 나 안 받아들이겠어? 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성교 이제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입당 신청서를 내기 전인데 아직 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본인이 낸다고 한다면 내가 막을 길이 있겠나. 그러나 그거는 내 관할이 아니다. 이거는 지극히 사무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자기가 대표지만 공천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관리 위원장이 공병호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병호 소장의 그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일을 아무리 대표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거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래한국당 대표인 한선교 의원이 상당 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건 공병호 소장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관할이 아니다. 이제 한선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할이 왜 아니긴 왜 아닙니까? 관할이죠. 관할이지만 공병호 소장하고 아마 본인이 이제 협의를 해보겠죠. 협의를 해서 자 유영하 변호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는 그냥 공병호 소장 차원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간의 교감이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몇 번으로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예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도 협의를 했고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협의를 할 것이고 한선교 대표가 공병호 소장하고 협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자 이제 앞으로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선거를 앞두고 그것은 뭐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자유
공화당 뭐 이런 데나 아니면 뭐 친박신당이나 여기가 지분 요구하는 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못하죠. 지렛대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는 박 전 대통령과 교감이 없다는 것이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분 요구 못하죠. 그 다음에 별도로 뭐 만약에 그 미래통합당에서 별 배려를 안 해준다고 해서 튀어나가서 뭐 정당을 만들고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거의 파괴력은 거의 없다.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더 이상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유영하 변호사도 박근혜 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김병준 세종시 공천자죠. 세종시 공천자도 아 그거는 친박신당이나 그 뭐 자유공화당이나 이런 데가 박근혜를 팔아서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다 뭐 유권 해석 아닌 유권 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그 정당들이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우고 정치를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의 협상력 뭐 협상 뭐 거의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그 어떤 협상력은 훨씬 커졌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통합당에 배려가 남았다. 근데 이런 것들의 힘의 원천이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교감에 있다. 이렇게 제 분석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